여러분들, GT5를 오랫동안 했던 고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P 피스톨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AP 피스톨 같은 경우는 랭크 33이 되야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뒤쪽이 아니라 여기 밑에를 보셔야 돼요. 유리창 안에 들어있습니다. 연사가 되는 기관 권총이죠.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군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아니면 여기 밑이라던가 이 모양이 뭔가 전기톱을 연상시키는군요. 얘는 일단 9mm탄을 쓰고 있고 탕! 탕! 그렇지! USA 그래! 풀 오토! 그래! 방아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갈색으로 포인트!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 들어오시면 안에 탄약이 보여요. 제가 바로 사격 모션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오마이갓!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탕! 탕! 이쪽에 보시면은 9mm 탄피가 떨어지는 디테일까지. 이번에는 장전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밑에 탄창을 빼요. 이거 길이는 대략 이 정도. 얘는 권총 밑에 부분 지금 탄창이 빠져있죠. 자, 이제 제 캐릭터의 왼손을 잘 봐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탄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끼워요. 이렇게 찰칵 찰칵. 그렇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장전을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죠. 총을 쏘시고 다른 거 바꿨다가 다시 쓰시고, 총 쏘시고 다른 총 바꿨다가 다시 한번 더. 먼저 기본 탄창은 16발, 하지만 확장 탄창으로 바꾸시면 36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플래시 달 수 있어요. 소음기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징도 바꿀 수 있고요. 뭐 골드, 레코드, 검은색, 군대, 녹색, 주황색, LSPD, 분홍색, 금색, 백금색.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색 쓸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 카비 소총 MK2랑 연사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다음에는 이 총의 정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준비하시고 발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AP 피스톨의 사거리를 볼게요. 여러분들, 대략 여기쯤! 이쯤에서 이제 조준점이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진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쏴보겠습니다. 발사! 연사! 데미지 들어갑니까? 아, 데미지는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너무 멀어서 잡기가 좀 힘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데미지를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발사! 확실히 연사력은 굉장히 빠르지만 데미지 자체가 높진 않아요. 이게 몸살을 쏘시면은 거의 한 탄창을 다 써야 돼요. 지금 한 탄창의 가격이 $89.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총은 고수들이 쓴다고 했었죠. 고수들은 몸샷을 쏘지 않아요. 헤드를 쏩니다. 머리를 정확하게 한 발만. 그렇지. 이번엔 제가 저거너트를 잡아볼게요. 발사! 오!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이거. 마지막! 가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AP 피스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도 굉장히 훌륭해요. 하지만 진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방탄 구르마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죠? 하이 한번 갔습니다. 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AP 피스톨. 이번에는 어벤져를 타고서 적 항공모함에 침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에서 모두 나가기 스타트! 저기 바로 밑에 항공모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팀원들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죽으시면 안됩니다. 이쯤에서 낙하산! 됐어요. 조심히 내려갑니다. 걸리면 안 돼요. 아잇! 헤드. 적 기지 무력화 완료. 이제부터 탈출을 실시한다. 그렇다면 이제 AP 피스톨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총은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라이플 같은 거 쓰면은 이게 몸체가 워낙 커가지고 옆에를 다 가려요. 하지만 권총을 드시면은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